오늘의 일본 너바 소식 고고! 케빈 듀란트가 관중에게 욕설을 한 행동 때문에 2만 5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네요. 조용할 날이 없긴 하군요. 세크라멘토 빅맨 리션 홈즈가 개인적인 이유로 자녀 시즌을 모두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유 때문일까요? 러셀 웨스트브룩은 어떻게 계속해서 그런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느냐는 한 기자의 질문에 자신은 2만 3천 점을 넣은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르브론 제임스가 지난 워싱턴전에서 38득점을 올리며 칼 말론을 제치고 통산 득점 2위에 올라섰군요. 과연 4만 득점 신화까지 가능할지 주목됩니다. 토론토 루키 스카티 반즈는 르브론이 본인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냐는 질문에 자신은 솔직히 코비 브라이언트의 팬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론조볼이 아직은 최대 스피드로 훈련을 받고 있지는 못하다고 합니다. 그는 계속해서 무릎에 통증을 느끼는 상태라고 하네요. 기대를 모은 제임스 와이즈먼의 복귀가 미뤄졌습니다. 오른쪽 무릎이 부풀어오르는 증세가 있어서라고 하는데 최악의 경우 이번 시즌 복귀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군요. 조엘 엠비드는 지금까지도 벤 시몬스 사태에 대해 혼란스럽다고 합니다. 그들 둘 사이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고 엠비드는 시몬스와 함께 우승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믿었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1분 너바 소식 끝!